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류건일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그런 대결, 그리고 뿌리,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그런 갈등이 현재 시국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그런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칼럼이죠. 안익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칼럼, 예. 조선일보 저 토요일자. 토요일자죠. 그거를 제가 오늘 12시에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 그걸 많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 들어왔어요. 그 짧은 칼럼이지만 거기에 해방전국 이후부터 오늘까지가 압축을. 요약 정리돼 있대요. 압축을. 근데 요새 젊은 세대가 내력을 잘 몰라요. 오늘의 현실이 엊그저께 시작한 줄 알지만 이게 100년 단위, 50년 단위, 반세기 단위로다가 지속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의 경우는 조금 뒤로 가면은 말씀 몰라요. 이게 어제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쭉 지켜보고 산 사람으로서는 이게 결국 한 덩어리예요. 아직까지 그 구조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중에 이런 분들이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냐. 그렇게 그 짧은 갈름이지만 그 갈름에 역사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다 그게 정리가 돼 있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시간 꼭 맞춰가지고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교통사정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참그 해방전국부터 시작해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프랑스 말로 그 데자뷰라고 합니까? 데자뷰. 뭐꼭 같은 그리고 저는 민주화로 접어들면서, 산업화로 접어들면서 우리 역사가 이게 장애물을 뚫고 한 단계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 불교 신자들이 싫어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도로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세대는 요새 일종의 집단 우울증 같은 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 다시 반세기 7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노냐, 아각거리면서 그런 그 허무감, 그런 걸좀 느낍니다. 특별하게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국민소득 80달러짜리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제가 이 대학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러다가 7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80년대 정치하 여하튼 사회경제적으로는 또 엄청나게 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진국이라고 그러더니 중진 선진국, 준 선진국까지 오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하고. 그럼 좀 좋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아, 여기 그냥 유턴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니까, 글을 쓰고 책을 쓰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항상 입장의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얼마나 좀 낙담이 심할까.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하게, 물론 좋은 시절은 봤지만, 그 좋은 맞지만, 시절을 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세대가 좀 나아지는 걸 보는 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꿈이니까. 그거를 광화문 집회나 이제 올해 말고 지난해 10월 달 광화문 집회에서 그 어른들이 그 광장을 메웠던 거를 그 맥락을 이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렇습니다. 이 단절. 그건 우리 세대의 실책일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계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셜리제이션, 사회화. 그걸 통해서 앞 세대의 사고와 이 사고방식과 view 그 관점이 차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회화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사회화에 좀 실패한 거죠, 우리 세대가. 근데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뭐그 먹고 산다고 뭐 이것저것 둘러볼 그런 여유가 없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었던 시대인데, 그래도 왜이 남북분단이 돼 있으며, 이것이 이 여차해서 잘못될 경우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이 얼마든지 올려면 올수 있다는 거. 한미동맹으로 가까스로 버텨왔다는 거. 그 가운데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 동안에 이룩했다는 거.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곰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돼서 이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 풍조가 그렇게 그 자학적이고, 대한민국에서 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친일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고 단죄를 받고, 그런 사고가, 그리고 또, 그리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 치를 때마다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심판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았지만 사상 전쟁에서는 상당히 패주를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질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그런 성과를 기록했는데 했는데, 사실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그렇죠. 그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후세들한테 연속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실패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나 우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식인 중에서도 이게 이념의 시대는 같다. 가치니 사상이니 뭐 하는 시대는 같다. 심지어는 좀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좀안 됐습니다만 이명박 그럼, 대통령 네. 집권하셨을 때 하시는 얘기가 맞습니다. 가치니 사상이니 이런 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뭐 기억납니다. 중도 실용주의라고 해서 뭘그 양반이 왜 그러는지 그건 이해를 해요. 뭘 말하는 건지. 네. 그러나 이 시대의 한반도인들이 가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묵살해 버리는 것부터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측근을 어떻게 우연히 만났을 때, 아니 지금 청와대만 교체가 됐지 정부 각 부처나 사회 분야에는 전혀 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 뭐가 있느냐 지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대못을 많이 박아놔서요. 그걸 도저히 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념 전쟁을 포기했구나. 반기. 그런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그 걱정이.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수 말씀하시니까, 10년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다 채워지는 못하니까 보수 8년이라고 칩시다. 그동안에 뭘좀 바꿔놨어야죠. 그게 지금 이제 지난 일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실용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낙담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분이 이제 실용적인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룬지만 결국은 젊은 날에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없었어요. 때문에 그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전쟁이라는 이런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구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런 했거든요.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의 지식인들마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중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게. 사실 중도라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중도입니다. 파시즘이 있고 볼셰비즘이 있고 그다음에 제3세계의 군사권위주의가 있고 또 무슨 차베스주의가 있고 이게 전부 극우국자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이게 중도예요. 그 중도 안에서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하는 것이지. 근데 뻑하면 사람들이 아뭐 좌파 30% 우파 30% 중도 60%라고 그러는데 그 중도라는 게 공자님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정도의 그 중용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교수들까지도 중도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 중도라는 게 얼마나 이 숭고한 가치인데 공자님이 말하는 중용, 저 부처님이 말하는 중도행. 또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middle of the road라는 게 골든 뭐 미디엄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굉장히 고상한 철학이거든요. 이걸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항심이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찍었다 저리 찍었다 뭐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이리 갔다 신문에서 한 줄 나오면 이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스윙 보터라고 하면 몰라도 그걸 중도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뭐 제3의 길. 난 그거 웃긴다고 봐요. 아니, 6.25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할 때 지금 38도선에서 이렇게 새벽 4시에 여러 군데서 탱크를 몰고 밀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중도가 뭐예요, 그때?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총을 들고 가서 막는 거 이외에는 다른 망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그 뭐냐, 뭐 도대체. 그러니까 중도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중도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도를 잘못 가리키고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네.